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7시 27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대응한 종목 삼진 LMD입니다. 삼진 LNG 리비안 관련주고요. 어제 살짝 반등이 아침에 좀 있었다가 그대로 또 제자리에 와 있는데요. 리비안 관련주, 삼진 LND,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요. 리비안이 11월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뉴욕 증시 상장 기대 줍니다. 이렇게 3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쭉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분봉상에서는 이러한 그 부분에서 시초가 그리고 핫이슈 또 1시 조금 돼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종가 매매로 대응했는데 그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기대 주고요. 이 삼진 LND 리비안 관련해서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1,000달러에 이렇게 도달을 하고 S&P 500이 최고치를 이렇게 기록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테슬라의 렌터카 업체 허츠가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했다는 이런 소식들이 테슬라 주가를 12.66%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1024달러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당히 그 기대가 오늘 되는 이런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뉴욕 증시가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마다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체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요. 오늘 우리 시장에 큰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에서는 DSR 규제와 관련해가지고 DSR 규제 강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가계부채와 관련해가지고 보완 대책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러한 그 발표가 또 있을 거고요. 모더나와 관련해가지고는요. 6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에게도 백신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모더나 관련주들이 어제 저녁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훌쩍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또 80%대까지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일주일 사이에 10%대까지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11월 1일부터 이 위드 코로나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오늘 청와대 국감이 있는데요. 대장동 의혹 공방 연장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감으로 이렇게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서훈 국가안보실장,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 공과를 되짚는 식의 오늘 국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대장동 국감의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11시쯤에 KT 인터넷 먹통 사태 때문에 우리 키움증권도 먹통이 돼가지고 약 1시간 정도 주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11시에서 12시 사이 이렇게 먹통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실제 이 대응을 안 하는 시간이라서 우리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업무 차질 때문에 굉장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손님하고 실례가 있고 증권 거래 시스템도 이렇게 중단이 된 상태에서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물가 안정 대책도 또 발표하면서 유류세 인하 검토 약 15%까지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11월 중순 넘어야지만이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기름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쌍방울과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 관련주가 어제 크게 올랐는데요. 이스타항공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쌍방울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본입찰에 단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이 쌍방울, 이 주가가 지금 1,000원 이래 아래에 동전 줍니다. 이스타항공이 회생인가가 필요한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재검토와 관련한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쌍방울 그룹이 이 과거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불성실 공시기업 등뭐 이스타항공과 관련돼서는 올라오고 있지만은 조금 이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쌍방울이 좋은 위치에 있지만 조금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켜봐야 될 종목이 한국카본입니다. 조선주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삼성중공업 이 수주 소식 때문에 국내 조선기업들이 수주 이러한 그 호재 때문에 조선주가 급반등했는데요. 이런 그 국제유가 강세 뭐 이런 것들이 한국카본을 오늘 상승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조선기업의 수주 소식 이게 한국카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이 어제 그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한 1조에 가까운 LNG선 4척에 관련된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국제유가 상승도 조선주 이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량이 늘리면서 또 이를 운송하는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카본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유가와 관련해서 상승하면서 같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수주와 관련해서 한국 카본을 관심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여행을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가 강세입니다. 제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우리 이 제자분들이 보는 유료 밴드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티웨이 항공인데요. 티웨이 항공. 이렇게 어제 상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4층 저항대를 맞고 4,230원 여기를 오르려면 큰 뉴스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준 여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이 다음 주 11월 5일인데요. 본경선의 후보 마지막 한주 어제 대전 충남 바로 이러한 토론이 있었고요. 내일은 또 강원도에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29일 날 금요일은 3차 마스 토론이 있어요. 그리고 31일 날 일요일에는 서울 수도권 토론회를 치릅니다. 이 마지막 토론회 이튿날인 1일에는 책임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있을 거고요. 대선 후보 최종 발표가 11월 5일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대선 후보 일정을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때문에 식당, 카페, 영업 제한 24시간 완전히 제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살아날 것 같고요. 야외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12월로 지금 거의 확정될 것 같고요. 실내 마스크를 벗는 거는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 체계 전환 계획 발표하면서 여행 또 이런 노래방 관련주, 소비, 유통, 호텔 신라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항공주 또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들썩들썩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오늘 저녁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중에 관심 있는 종목들
또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금요일날 가져갔던 이 우기투 흐름이 점점 상승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더큰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매일같이 상승하다가 어제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또 대응해 볼수 있고요. 리비안 관련 삼진LND도 관심 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달 리비안 상장 기대감 때문에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아까 국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하는 예비 후보 경선 막바지에 이 마스 토론이라든가 이런 그 토론과 관련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경선 일정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막바지 경선룰 갈등이 커지면서 홍준표 관련주는 하락하고요.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홍준표의 이러한 그 하락세가 윤석열을 또 올라가게 만들었고요. 이러한 그 흐름들 이재명까지도 또명 이재명 이낙연의 일요일 날 회동하고요. 오늘 또 이재명이 11시에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차담 회담을 할 건데요. 아무튼 그 대선 레이스에 속도가 붙을지, 아무튼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장동 녹취 의혹까지 굉장히 지금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요. 이 오늘 또 문재인과의 회동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책주로 이 SK에서 그룹 내 청년 인력 채용 확대 이런 것들이 일자리와 관련해서 IB 가명이라든가 김영희라든가 위즈코프 아시아경제 이런 일자리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이 천슬라 테슬라의 1,000달러에 1,006달러 도달한 이러한 그 가격 때문에 이 자동차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조선사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카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하고 대규모 수주 관련해가지고 조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요. 한빛 5호기 재개, 또 한수원 사장의 조단위 해외 수주 언급, 미국 국가정보국 SMR 소형 모듈과 관련한 미래 에너지 이러한 그 부각, 이러한 그 흐름이 두산중공업을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으로 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오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올려놓겠지만요. 리비안 삼진 LND, 그리고 SMR, 두산중공업, 조선과 관련한 한국카본,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시사 및 종목탐구에서 제가 추천주 발표할 거고요. 우기투까지 아주 오늘 좋은 흐름으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또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이 예상되는 오늘 하루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요. 아주 잘 대응하면서 성공 투자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그리고 불금봉 단타 방송 시간에 공부하면서 저녁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